네, 안녕하세요. 한국연구재단과 서울시립과학관이 함께하는 토요과학 강연 사회를 맡은 이준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벌써 토요과학 강연이 20회차, 마지막 회차가 돼서 올해는 이게 이제 토요과학 강연의 마지막을 장식하게 되었는데요. 이때까지 시청해 주시고 지금까지도 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강연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강연을 빛내주러 나온 패널들을 먼저 소개하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서울시립과학관의 자랑인 대학생 에듀 서포터스 소라와 캐룸을 한번 만나볼까요?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생 서포터즈 활동하고 있는 캐룸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도 똑같이 서포터즈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소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소라랑 캐룸 혹시 전공이 어떻게 되나요? 저는 신소재공학부 재학하고 있습니다. 신소재공학부. 소라는요? 저는 화학과 재학하고 있습니다. 화학. 제가 이걸 물어본 이유가 오늘 강연의 주제가 전기화학이라 가지고 여쭤봤던 건데, 혹시 그러면 둘다 약간 화학과 관련된 계통인 것 같은데, 혹시 오늘 강연에 패널 신청한 계기가 뭘까요? 우선 저는 신재생 에너지나 투명 전극과 같은 재료 분야에 관심이 좀 많은 편인데, 그중에서도 좀 전기화학과 관련한 강연 같은 걸 들어본 경험이 없어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뭔가 좀더 알아가는 게 많을 것 같아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맞아요. 전기화학이 사실 강연이 제 기억에도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저희 과학관에서도. 소라는? 저 같은 경우에도 저는 화학을 전공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전기화학 관련된 분야에 대한 수업을 많이 들은 적은 없거든요. 그리고 교수님들이 전기화학을 전공하신 분들이 계셔서 수업 때 조금씩 언급해 주시는 것 말고는 들은 기억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 강연을 통해서 좀 여러 지식을 얻고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저런 이유들로 신청을 해 주셨는데,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궁금증들, 우리의 기대를 충족시켜 주실 우리 교수님을 한번 모셔봐야겠죠? 네, 오늘 주제는 전기화학의 르네상스이고요. 서울대학교 정택동 교수님께서 저희 오늘 강연을 위해서 여기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정택동 교수님은 현재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화학부에 재직 중이시고 전기분석화학과 생체전자인터페이스에 대해 연구하고 계십니다. 한번 모셔볼까요? 교수님.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여기까지 또먼길 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멀었어요. 그쵸, 엄청 멀죠? 네. 얼마나 걸리셨나요? 1시간 반. 또 주말이라서 또 차도 엄청 많았을 것 같은데, 차가 네, 많더라고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강연에 앞서서 저희가 지금 네 명이 다 이제 화학에 관심이 많은 이런 사람들로 지금 공교롭게도 우연찮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가지고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해볼까 하는데, 화학에 이제 원소가 엄청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118가지 원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자신을 표현하는 원소가 나는 어떤 원소랑 닮았을까? 요거에 대해서 한번 궁금해가지고 한번 물어보면,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요즘 원소 MBTI 검사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해보니까 네온이 나왔는데, 뭐 로맨틱한 네온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로맨티스트, 네, 미처 이렇게 몰랐어요. 나왔는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제 제가 금이었으면, 원소라면 이제 금이었으면 이게 이제 고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연 상태에서 매우 안정한 원소로 알려져 있어가지고 저는 했는데, 교수님의 의견을 듣기 전에 우리 서포터스도 그렇죠. 한번 물어볼까요? 혹시 캐룸과 소라는 어떤 원소라고 생각하시나요, 자신을? 일단 저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는 금보다 살짝 더 비싸다고 알려져 있는 백금을 졌다.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말씀하신 대로 안정성 측면에서도 백금이 좀더 좋다고 알고 있고 고온에서도 뭔가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성질 그 자체가 환경에 쉽게 굴복하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제 의지를 좀 반영한 것 네, 제 표현보다 훨씬 더 멋있네요.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소라는 어떤 원소가 저 같은 경우에는 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도 검사를 해봤는데 똑같이 철이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는 철이 양성자가 붕괴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우주에서 가장 마지막까지 살아남게 될 금속 원소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약간 끝까지 살아남겠다는 제 인생 다짐과 조금 닮지 않았나 해서 저는 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 아주 멋진 이유, 그렇죠? 그러면 교수님은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아, 이게 대단합니다. 다들 이거 아주 다들 고급이시고 이게.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특히 철 같은 경우에는 왕좌의 게임 보면은 왕이잖아요. 왕좌잖아요. 예. 대단해요. 저는 아까 MBTI 그 검사해 봤는데요. 아, 이제 급히 해 보셨죠. 예, 급히 이제 해 봤는데 거기는 스칸듐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스칸듐. 네, 흔하지 않은 금속인데. 근데 저는 제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이제 산소가 저한테 더 맞다고 생각해요. 아, 이게 결코 이제 그 광고에 나오는 산소 말고. 예. 산소 왜 그러냐면 이 전기학에서는 이게 또 산소를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어디에나 끼거든요, 산소가. 그래서 저도 좀 자꾸 어디나 끼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예, 저도 산소처럼 되고 싶어. 어찌 보면 희망입니다. 닮았다기보다는. 네. 지금도 이미 네. 저희 강연에 또 산소가 되어주시는 네, 교수님이죠. 네. 끼워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그러면 이제 본 강연을 기다리시는 분이 많으실 텐데요. 네, 그러면 이제 강연을 한번 시작해 볼까요? 교수님 슬라이드는 이걸로 넘기시면 되고요. 네,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네, 교수님 강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전기학의 르네상스 제가 이 제목을 한 몇 년 동안 계속 쓰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그 전기화학은 역사가 엄청 길어요. 그래서 뭐 200년도 넘죠. 그래서 오늘날 화학이 정립되기 전에 전기학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기율표에 있는 많은 원소들이 전기학적인 전기분해에 의해서 원소들이 발견됐고요. 그런데 전기화학이 이렇게 화학이나 물리가 정립되는데 굉장히 큰 기여를 했는데 정작 지난 한 20세기, 지난 세기 한 100년 이 동안은 전기화학이 대부분 공학 중심으로 발전을 해왔어요. 기초과학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다른 화학이나 이제 물리학이나 공학 분야에 비해서 전기화학이 잘 가려져 있었습니다. 잘 안 보였죠. 그래서 학교에서 많이 배우지는 않았던, 하지만 산업계에서는 굉장히 많이 쓰였던 학문이에요. 그러다가 21세기에 들어서면서부터 전기화학이 이제 다시 폭발적으로 관심이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그 배경에는 오늘 소개해드릴 기후변화, 그다음에 에너지 대전환 뭐 이런 배경들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과거에 이미 뭐 100년, 200년 전에 이미 많이 발전했다가 묻혔던 전기화학이 다시 공학뿐만 아니라 기초과학 분야에까지도 이제 이거를 좀 알아야 되겠다라는 관심이 크게 올라오고 있는 중입니다. 전기화학 이라는 말만 들으면 약간 좀 오래된 이야기 같은 패러데이 시절 뭐 약간 이런 느낌인데 그렇죠. 예, 맞아 기초과학 분야의 전기화 기대됩니다 교수님. 네, 그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줄거리는 크게 보면 먼저 광합성과 호흡 얘기를 하고요. 이건 제가 다른 매체나 강연들을 통해서도 소개한 적이 있는데 하지만 또 이거를 봐야지. 우리가 전기화학을 왜 하는지 이제 이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화학이라고 하는 분야에 대해서 언급을 해야 되는데 화학은 이제 물질 변환을 다루는 학문이에요. 그런데 물질이 변환되지 않으면 화학이 아니지 않을까라는 질문이 또 있을 수 있어요. 아. 예. 그런데 그럴 걱정은 없다. 왜냐하면 그렇죠. 변환되지 않는 물질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러므로 모든 물질에 관한 학문이 이제 화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데 실은 이렇게 물질이 하나의 물질에서 다른 물질로 변환될 때 그때 반드시 수반되는 것 혹은 그 물질의 변환을 일으키는 것 원인 전자죠. 바로 전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흔히 물질 변화는 전자노름이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다루는 게 전기화학이거든요. 전자를 다루는 거예요. 전자를 집어넣었다 뺐다 뭐 이렇게 하는 게 전기화학. 전기화학이 무엇인가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배터리와 수소를 얘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배터리와 수소는
이 오늘날 세계에서 이 에너지 대전환의 핵심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맨 끝에 가서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특히 아직 젊고 어린 학생들이 앞으로 이제 장시간 21세기에 살아가게 될 텐데 이런 전기화학이라는 학문도 있고 뭐 이런 변화되는 세상이 있고 그런데 이때 전기화학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이제 살면 될지 이거에 대해서 제 생각을 이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슬라이드 봤을 때 저기 딸기 씨를 세는 존재? 저게 너무 궁금했어요.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까? 네, 그러니까 매우 쓸데없는 일을 예, 그냥 안 시켜도 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게 파일이 네. 자, 우선 21세기 뭐가 있나? 기후 변화, 그 다음에 초고령화. 여러분 이제 거리에 나가 보세요. 나이 든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 초고령. 근데 이건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불평등. 이것도 피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제 저희 전기화학 영역이 아니니까 제가 네. 오늘 언급하진 않겠습니다만은 불평등은 어찌 보면 인위적으로 조정하지 않으면 자연 상태에서는 계속 생길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뭐 그거 말고도 문제들이 많죠. 그런데 저는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제 자신이 과학자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인간의 정체성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인공지능이 발전을 하면서 사실은 인간에 대해서 대충 생각하고 그냥 대충대충 많이 살아요. 그런데 좀 지나면은 사실은 인간이 기계와 다른 게 뭘까? 사람이 만든 것과 태어난 인간 그 사이에 차별성은 과연 있을까? 나는 기계보다 과연 나은 존재인가? 나은 존재할 텐데. 나은 존재할 텐데 이제 회사에서도 점점 사람보다는 골칫덩이 사람보다는 예측 가능하고 일을 잘하는 인공지능을 사원으로 뽑고 있죠. 그래서 과학은 인간의 정체성이란 과연 무엇인가를 인간이 과연 생각하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자, 이게 전기학도 그들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우선 나디근 그래프가 나왔네. 네, 이게 지난 오랜 세월 동안 지구상의 온도죠. 예, 지구상의 온도가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사실은 CO2의 농도가 왔다 갔다 해요. 근데 거의 트렌드가 따라서 움직이죠. 네.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CO2의 온도가 갑자기 수직 상승을 했죠. 예, 이게 이제 시간의 스케일이 워낙 이 시간의 스케일이 워낙 짧기 때문에 이제 길기 때문에 긴 시간 100년 단위. 예, 100년 단위이기 때문에 이게 쭉 올라갔죠. 그러니까 지난 한 뭐 한 100년, 200년 사이에 엄청나게 CO2가 이제 늘어났는데 이 얘기는 곧 그 다음에 온도도 따라서 올라갈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온도는 이렇게 CO2처럼 정말로 많이 올라가게 되면 인간이 살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 되죠. 금성이 되고. 네. 그래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지구상의 탄소는 어떻게 순환되는가 하는 걸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구상에 지구상에는 이 이산화탄소가 공기 중에 엄청나게 많죠. 근데 햇빛을 받아가지고 식물이나 플랑크톤, 미생물들이 이 이산화탄소에 있는 탄소를 잡아들입니다. 잡아들여서 탄소와 탄소를 연결해서 탄소가 엄청나게 많이 모여있는 유기체를 만들죠. 동물, 식물, 미생물 전부 다 유기체입니다. 탄소로 이루어져 있는 유기체예요. 그래서 이렇게 탄소 하나로만 이루어져 있는 이산화탄소가 마음껏 날아다니는 공기에서 이 탄소들을 모두 모아다가 하나를 막 붙여가지고 덩어리로 만든 것이 바로 이 유기체, 생명체를 포함한 유기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들이 결국은 잘 살고 먹고 막 뭐 먹히고 하다가 나중에 죽고 나면은 다시 또 부패돼서 이산화탄소 돌아가는 이게 오랜 세월 동안 지구에서 일어났던 순환이죠. 이 안정됐던 순환이 인간이라는 존재가 등장하면서부터 이 여기 있는 공장을 만들어서 인간의 편의를 위해서 여기 유기체들, 탄소들이 잔뜩 모여있던 놈을 태워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양을 이산화탄소로 내보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인간 때문에
이제 이 지구상에는 이산화탄소가 엄청나게 늘어나게 된 것이고, 이것으로 인하여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제 기후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후 변화를 인간이 진화되어 온 기간을 생각해 보면은, 시간을 생각해 보면은 이 변화를 인간은 감당해낼 수가 없어요. 그건 명백합니다. 왜냐하면 기후 변화는 너무 빠르고 인간이 오랜 세월 동안 대대로 겪어오면서 진화됐던 우리의 시간은 너무나 길었기 때문에 이 짧은 변화를 인간은 대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산화탄소의 배출, 특히 탄소 배출을 극소화하기 위한 방법, 즉 인간이 인간의 편의를 억제하지 않으면서, 말하자면 전기 에너지를 마음껏 쓰면서도 어떻게 하면은 탄소 배출을 억제할 수 있을까? 이거는 곧 에너지 대변환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쓰던 에너지로는 안 되고 새로운 에너지를 써야지만 이 기후변화에 대처할 수 있다. 따라서 기후변화는 곧 에너지 대변환하고 이 손바닥의 양면과 같은 관계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너무 뭐 이렇게 긴장하지 마시고요. 간단하게 광합성과 호흡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이 광합성과 호흡도 마치 손바닥의 양면과 같은 존재입니다. 자, 햇빛이 있고요. 식물이 자라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기 중에 안 보이는 이산화탄소를 잡아들여가지고 이렇게 광합성이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탄소를 계속 이어붙여요. 그래서 아주 작은 공간 안에 많은 탄소를 모아두게 만드는 거죠. 순간 저도 모르게 저기 슬라이드에 딸기씨를 살 뻔했어요. 아, 네. 네. 이게 곡선이에요, 여러분. 네. 자, 그 다음에 엽록체와 엽록소가 있는데, 여러분 이게 식물 있죠? 초록색. 네. 근데 이거를 현미경으로 자세히 보면, 여러분 뭐 이런 게 있죠, 여러분. 수행평가나 보면. 근데 얘를 더 자세히, 이제는 눈으로도 보이지 않고 현미경으로도 보이지 않는 그런 정도의 크기에 이르게 되면, 이제 우리 화학 하시는 분들이니까 아시다시피 이런 물질을 만나게 됩니다. 아무도 본 적은 없어요, 사람이 눈으로 이 물질이 이렇게 생겼는지는. 여러 가지 증거를 모아서 이렇게 생겼다고 화학자들은 표현을 하죠. 근데 이게 이제 결정 짓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긴 이야기인데 짧게 요약을 하면 이래요. 자, 햇빛이 있어요. 근데 햇빛에서 에너지가 오죠. 그 빛 에너지를 받아서 공기 중에 있는 또는 우리 몸속에 있는 지구상에 있는 물을 분해합니다. 물을 분해해서 물 속에 있는 산소를 산소 기체로 만들어요. 이게 산화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산소가 나오면서 동시에 여기서 H2O에서 O가 빠졌으니까 뭐만 남았겠어요? H가 남죠. 그래서 H플러스가 남게 돼요. 그래서 네 개이죠. 네 개의 H플러스가 남고 또 하나 우리가 미처 놓친 거 전자가 나오게 됩니다. 전자 네 개가.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기 있는 양성자 수소이온의 개수하고 전자의 개수는 항상 똑같다는 거. 그래서 쌍둥이처럼 붙어 다닙니다. 그래서 산소 기체가 나오면서 여기 있는 요게 나옵니다. 양성자와 전자가 나오죠. 근데 이놈을 식물이나 플랑크톤을 광합성하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공기 중에 있는 CO2를 잡아들여가지고 여기서 물에서 얻었던 양성자와 전자를 이산화탄소에 쑤셔 넣습니다. 쑤셔 넣게 되면은 어떻게 생기냐 하면은 여기서 탄수화물, 우리가 이제 다이어트 할 때는 싫어하는 탄수화물, 탄화수소 계열들의 물질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식물의 몸뚱이를 만들고 유기체를 만드는 기본이 되는 것이죠. 이제 이 안에서 이제 우리 몸 안에 엄청난 화학 반응기가 있어서 이 안에서 다양한 뭐 단백질이나 뭐 기타 등등 우리 몸에 필요한 것들을 다 변환해내는데, 어찌됐든 가장 기본이 되는 에너지는 바로 이 탄수화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이 탄수화물의 탄소는 어디서 왔다?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의 탄소가 온 거예요. 자, 이게 결국은 뭐냐 하면은 광합성입니다. 이 광합성 안에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연구를 뭐 100년도 넘게 연구를 했지만은 아직도 광합성은 미지의 영역입니다. 과학자들이 아직도 열심히 하고 있고, 여러분 교과서 보면 광합성에 대해서 다 아는 것 같지만,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네, 아는 것 같지만 앞으로도 제가 단언컨대 노벨상이 최소한 10개 이상 나올 분야입니다. 아직도 잘 몰라요. 어떻게 해서 광합성을 이 식물들은 이렇게 잘하는지 겉모습밖에 모르고 그 이유를 정확히 따져 들어가 보면 사실은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핫플레이스랍니다.
여러분들. 네, 네. 앞으로 여러분들 앞으로 나중에 여러분들이 성인이 돼서 해도 결코 늦지 않을. 그래서 빛을 두 군데서 받아가지고 한쪽에서는 산소가 생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이 양성자와 전자가 쭈르르르 흘러가서 이쪽에 가서 요거를 만듭니다. 그런데 이때 좀 복잡하지만 이러한 생체막에 이런 단백질이 있어서 여기서 보면은 산소가 생길 때 여기에 양성자가 생기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환원이 일어나니까 양성자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막에 생체막에 바깥쪽은 계속해서 수소이온 농도가 높아지고요. 안쪽은 계속 수소이온 농도가 낮아져요. 그래서 양쪽에 pH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 pH 차이가 나니까 당연히 양성자가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흘러가려고 그러겠죠. 네. 예. 그 힘을 이용해 가지고 ATP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ATP는 마치 무슨 우리나라에서는 원화, 미국에서는 달러와 같이 이 ATP만 있으면은 이제 수많은 화학 반응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게 광합성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광합성이란 여기서 이렇게 쭉 산소 나오고 탄소를 붙이는 것. 그런데 이때 전자와 양성자가 물로부터 와가지고 이리 탄수화물로 들어간다. 반대의 과정이 사실 호흡입니다. 이렇게 모아놓은 것을 태우는 거죠. 다시 이산화탄소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탄수화물을 다이어트 포기하고 먹었어요. 먹었으면 그게 포도당이 몸 안에 됐다가 얘를 우리 숨을 쉬면 산소 들어오잖아요. 그래가지고 포도당을 산화를 시켜가지고 그래서 전자와 양성자를 뽑은 다음에 그놈을 산소한테 주는 거예요. 네, 이게 호흡입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쓰는 거죠. 열심히 써야 할 텐데요. 네, 열심히 써야죠. 여러분 운동하면 이게 완전 잘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때 다시 산소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광합성할 때는 산소가 나오고 호흡할 때는 산소가 들어가게 되는데 따라서 지구상에 호흡을 하는 존재만 많고 광합성을 한 존재가 부족하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산소가 부족해지겠죠. 차리는 사람 따로 있고 먹는 사람 따로 그렇죠. 있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산화탄소는 너무 많고 예, 호흡을 하면 계속 이산화탄소 나오잖아요. 산소는 계속 소모되고 반대로 광합성을 많이 해야지 산소가 많이 나오고 이산화탄소를 소모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은 광합성을 하는 존재인가요? 했으면 좋겠지만 안 되죠. 예. 그죠? 모두 호흡만 하는 존재여서 에너지를 만들진 못하고 에너지를 계속 소모하는 존재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광합성과 호흡 사이에 눈에 보이지 않게 전자가 흘러다니죠. 그리고 그 전자를 따라서 양성자가 따라다녀요. 그럴 때 이 전자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결국 이 전자가 모든 화학 반응의 이유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제가 지금 강의 파일을 마지막에 바꾸다 보니까 이게 다른 새 파일이 아닌가 봐요. 내가 영어를 다 한글로 바꿨는데 죄송합니다. 친절하게 바꾸셨는데. 예. 근데 여기 제가 그럼 말로 설명드릴게요. 이 전자는 우리 입자 물리학 혹시 물리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라면 이 입자 물리학에서 전자는 입자의 종류들 가운데 뭐에 해당하냐면 페르미온에 해당하는 거예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이거 몰라도 전기학은 뭐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양성자 같은 건 보손에 속하고요. 전자는 페르미온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파울리 베타 원리를 따르게 되죠. 그래서 이 전자를 뭐라고 입자 물리 하는 사람들을 표현하냐면 가장 안정한 상태의 렙톤 중에 하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렙톤이라는 페르미온 중에 이제 하나가 바로 전자예요. 근데 이 전자 말고는 그렇게 안정한 게 별로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그러니까 전자만 생각하시면 돼요. 뭐 어려운 거 다 아실 필요 없고. 이 전자가 이렇게 그래서 발견이 되면서 우리가 이제 화학자들이 이게 화학 변화가 겉으로 볼 때는 엄청나게 막 A가 B가 B로 변하는 것 같은데 실은 그 안에서는 전자가 이렇게 이리저리 움직여서 이게 변했구나라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죠. 이 전자가 있다면 다른 한쪽에 이제 뭐가 있냐면 양성자가 있어요. 수소 이온이라고 하죠. 이거는 우리 물 속에서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물이 있잖아요. 똑같은 물이 있으면 물은 말이죠. 쟤들끼리 둘을 놔두면은 스스로 불평등하게 돼요. 물 두 분자 중에 하나에 있던 양성자, 수소 이온이
다른 한쪽에 붙어버리고 얘는 양성자가 부족한, 수소이온이 부족한 상태, 얘는 수소이온이 남는 상태, 이렇게 스스로 불평등한 상태를 만듭니다. 여기 이제 물인데요. 이 희한한 물이 이게 지구에 있잖아요. 이 생명체가 있는 이유이죠. 아주 특이한 물질이에요, 물은. 그래서 여기 보면 결국 물이 이렇게 산이 되고 연기가 되고 뭐 이러는 이유는 오직 양성자가 어디에 하나 붙어 있다가 다른 쪽으로 옮겨가기 때문에 스스로 불평등하게 되기 때문에 생겨나는 일이에요. 희한한 놈입니다. 그래서 이 양성자는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입자들 가운데 가장 안정하면서도 가장 작은 플러스 차지, 그러니까 양전기, 플러스 전기를 띠는 가장 작은 입자예요. 예, 가장 안정하고 흔히 볼 수 있는. 그러면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가장 안정한 작은 입자가 뭐죠? 전자입니다. 그래서 이 전자와 양성자, 이 둘만 알면 돼요. 뭐 어려울 거 없습니다. 전기화학은. 그래서 가장 작은 음전하 전자. 전하량은 똑같은데 크기가 가장 작으면서 가장 안정한 플러스 전기를 띠는 입자, 양, 이게 수소이온입니다. 두 개를 보면 수소이온이 훨씬 무겁죠. 한 뭐 만 배 가까이 무겁습니다. 사이즈도 한 뭐 지름으로 한 100배 정도 더 큽니다. 하지만 가진 전하량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전자가 작고 날렵하죠. 수소이온은 전자에 비해서 조금 무겁습니다. 그래서 아까 물과 같은 놈이 아닌 한은 항상 전자가 먼저 뛰어가고 이 수소이온이 따라가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물만 특별히 양성자가? 네. 물이 특별히 양성자를 서로 불평등하게 주고받아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이고요. 다른 모든 물질들도, 특히 유기물들도 이 양성자가 뛰어다니면서 다른 물질이 되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서는 물이 특별히 양성자를 잘 배출하는 물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질 변화는 결국은 전자 노릇입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전자가 옮겨다니도록 내버려두는 게 아니라 만약에 내가 일부러 전자를 어느 분자에다 집어넣거나 전자를 일부러 빼내거나 하면은 어떤 화학 반응을 제가 일으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원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중에 화학을 전공하셔서 어떤 유기합성이라든지 합성, 무기합성이라든지 합성화학을 전공하시면 뭐하고 뭐를 섞어요. 섞은 다음에 화학 저어두고 뭐가 생기는지 보죠. 이게 합성화학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뭐냐면은 산화를 잘 시키거나 환원을 잘 시키는 물질하고 그렇지 않은 놈을 섞어놓는 거예요. 예, 물론 뭐 전부가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경우. 그래가지고 결국은 분자와 분자가 만나가지고 전자를 한쪽으로 땡겨가지고 무슨 변화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기화학은 그게 아니라 굳이 서로 다른 물질을 반응시키지 않고 어느 한 물질을 갖다 놓고 전자를 빼내거나 밀어넣거나 해가지고 어떤 반응을 막 일으키는 겁니다. 근데 전기는 우리가 마음대로 이렇게 제어할 수 있잖아요. 컴퓨터 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전기화학이 정말 앞으로 많이 발전을 하게 되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물질을 전압으로 프로그래밍해서 만들 수가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듣기만 해도 뭔가 멋있는데? 네, 근데 지금은 너무나 그것으로부터 거리가 멀기 때문에 옛날식으로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섞어서 하면 사실 인간이 하는 일은 없죠. 반응하라고 그렇죠. 이렇게 뭐 이거 조건만 만들어주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붙이지 않잖아요. 근데 진짜로 분자를 이렇게 붙들고서 이렇게 딱 이게 붙어. 이렇게 반응하는 이런 게 이제 미래의 화학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기화학은 결국 뭐냐 하면은 일종의 전화 중계상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원래 일반적인 화학 반응은 어떤 놈하고 어떤 놈하고 만나가지고 새로운 물질이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는 건데 전기화학은 뭐냐면은 얘를 둘을 만나게 하지 않고 사이에 전극이 끼어 있는 거예요. 전자열화가 끼어 있어가지고 얘를 만나가지고 전자 하나 뺏어가지고 그 전자를 다른 놈한테 주는 겁니다. 그래서 반쪽씩 반응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실은 이 사이에 얘가 끼어있다 뿐이지 이 둘을 그냥 합쳐놔도 반응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이에 전극을 끼워넣어서 전자를 받아서 전달해주는 중간의 매개체 역할을 이제 하는 것이 전기화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뭐하러 그렇게 하느냐 하면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제 전자가 어디서 얼마나 빠지기 쉬운가 다른 반대편에서 얼마나 넣기 쉬운가 하는 거는 결국은 뭐냐 하면 그 사이에 에너지가 얼마나 되는가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만약에 A에서 B로
전자가 결국 흘러가는 건데 둘이 직접 만나서 전자를 줘버리면 마치 당근 마켓처럼 만나가지고 줘버리잖아요. 그러면 현금이 얼마나 이동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죠? 근데 사는 사람한테 돈을 받고 파는 사람한테 대신 돈을 준다. 그러면 현금이 얼마나 흘러가는지 내가 알잖아요. 진짜 중개인. 중개인이죠. 근데 그렇게 하면 뭐가 중요하냐, 좋으냐 하면은 A에서 B가 만나가지고 반응이 간다는 것은 결국은 자발적으로 반응이 간다는 얘기고 결국은 에너지를, 자기들이 갖고 있는 에너지를 내놓을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는데 자발적으로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이 흐르는 전자를 내가 중간에 얼마나 흐른지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에너지를 중간에 뭐예요? 하이제킹. 중간에 가로챌 수도 있는 거죠. 배달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거죠. 인간이 사실 이거 쓰는 거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걸 에너지에도 쓰고 센서에도 쓰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화학이라는 학문이 이제 발전하게 된 것이죠. 자, 이제 혹시 전기화학이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이거 보시면 됩니다. 전기화학, 이거 뭐냐 그러면은 말 그대로 이 전기, 자기적인 물리적인 세계와 생명, 화학적인 세계의 경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루는 학문,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좀 자세히 볼까요? 만약에 컴퓨터가 있다고 해요. 그러면 컴퓨터 회로 안에서는 뭐예요? 전자가 막 돌아다니죠. 그래서 전자가 전압이 높으냐 낮으냐 이거 가지고 신호를 하죠. 전류도 그걸로 제어를 하죠. 따라서 이 세계 안에서는 말이죠. 이 전자기적인 세계 안에서는 모든 것을 설계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내가 만들었더니 설계한 대로 만들었더니 설계한 대로 작동하지 않더라. 그러면 그건 설계가 잘못된 거예요. 네, 잘못 만든 게 아니고. 그렇죠. 그런데 말이죠. 세상에는 그런 세상만 있는 게 아니고 생명, 화학적인 세상이 있어요. 우리 몸, 그렇죠? 자연계, 식물, 동물 이런 것 같은 세계가 있죠. 이 세계는 뭐가 다르냐 하면 이 세계도 똑같이 그 안을 들여다보면 엄청난 화학 반응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예, 생명이 유지되려면 화학 반응해요. 곧. 화학 반응 덩어리죠. 수백만 개의 반응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학 반응은 전자가 전달되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결국은 전류가 흘러요. 우리 몸 안에서 전류 안 흐르는 것 같지만 엄청나게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누구를 보고 생각하고 말하고 기억하고 하잖아요. 이거 전부 다 뇌 안에서 일어난 일인데 뇌 안에서도 놀랍게도 그냥 전기적으로 이게 신호를 주고받습니다. 전부 다 처리하고. 지금 제 머릿속에서도 무슨 멘트를 쳐야 하나라고 하면서 전류를 계속 흘리고. 맞습니다. 네. 계속 돌리고 있는 거죠. 이게 다 전류인데 이 전류를 단지 무슨 차이가 있냐면 생명화학적인 세계에서는 이온이라든지 또는 분자가 산화, 환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전자를 뺏기거나 주거나 이게 당근마켓처럼 전달 이렇게 하면서 전류를 주고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두 세상은 서로 연결될 수가 없어요. 컴퓨터하고 우리 인간의 몸은 연결될 수가 없어요. 우리 사회자님께서 오늘 강연할 때 저를 전기 분석화학도 하고 생체 인터페이스도 하는 사람이다. 생체 전자 인터페이스 네. 하는 사람이다. 라고 소개해 줬는데 사실은 그 두 말은 같은 말이에요. 예, 전기 분석을 이용하면 생체 인터페이스가 돼요. 예, 그게 왜 그러냐면 여기 이거죠. 이쪽은 전자의 세계는 이 전자들의 흐름에 의해서 제어되는 세상, 설계한 대로 되는 세상이에요. 이쪽 세상은 반면에 이쪽 세상은 화학의 세상이죠. 여기는 내가 설계를 해도 아무리 노벨상 받은 연구자도 10개의 아이디어 이렇게 요거하고 요거하고 섞으면 이게 되겠지 라고 해서 딱 해봐도 10개 중에 한두 개 되면 잘 되는 거예요. 예상한 대로 절대 안 됩니다. 그렇죠. 이 세상은 이렇게 불확실한 세상이에요. 그런데 이 두 세상이 연결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두 세상의 언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죠. 작동하는 게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기 에너지를 원하지만 전기 에너지는 저장할 수가 없고 화학 에너지는 저장을 너무 잘할 수 있지만 에너지를 하지만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를 꺼내 쓰기가 어려워요. 그러면서 탄소 배출이 되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결국은 이 두 세계가 소통하는 게 중요한데 이 두 개의 소통은 결국 전기화학이라는 학문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통역사 같은 아까 중개상. 중개상 하려면은 뭐 만약에 중국하고 우리나라 사이에서 중개상 하려면 중국말도 알고 우리말도 알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쪽 세계에 대해서는 전자기적인 세계의 언어를 구현하고
이쪽 세계에서는 화학적인 언어로 이게 전기화학입니다. 오, 갑자기 너무 멋있어졌어요. 네, 실제로 멋있어요. 그만 네, 좋습니다. 네. 영화 매트릭스 보시면 네. 인공지능이 인간의 신체 에너지를 가지고 세상을 막 이렇게 지배한다 이런 식의 내용이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 두 세상이 연결이 안 된다면은 그게 불가능한 거라고 받아들여도 될까요? 여러분 매트릭스 영화 보면은 그 네오의 그 뒤통수에 네, 이거 딱 꽂죠. 네. 이제 이게 흔히 말하는 뇌기계 인터페이스 요새 말하는 이제 그곳이 미래에는 이제 그렇게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지금 생각해서 그러는 건데 사실 자세한 얘기는 안 나오죠. 어떻게 인터페이스를 하는지. 그렇죠. 그런 영화는 엄청 많아요. SF 영화 중에 그런 게 많은데 실제로는 그게 잘 안 예, 실제로는 그게 잘 안 되고 안 돼요. 예, 그래서 매트릭스와 같은 일은 현재는 이제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저는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바로 전기화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우리 뇌가 예를 들어 내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사지마비가 환자가 됐어요. 사지마비는 왜 일어나느냐 하면은 뇌에서 이 척수를 연결하는 뉴런이 신경세포가 딱 한 개거든요. 한 개로 쭉 연결이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죽으면은 한 번 죽으면은 다시 살아나나요? 아니에요. 재생되는 세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근육이 멀쩡하게 다 있어도 뇌와 여기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팔을 들고 싶어도 들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뇌기계 인터페이스 하시는 분들의 많은 숫자가 이제 소지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이 죽어 있는 뉴런을 대체할 수 있는 소재나 기구는 없을까? 이게 연구하고 있거든요. 근데 결국 그거는 뭐의 문제냐 하면은 내가 뇌가 팔을 들어, 나는 팔을 일어서고 싶어 라고 하는 막 명령을 내리잖아요, 간절히. 근데 그 명령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연결이 안 돼. 지금 막 엄청난 전기가 이 뇌 안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신호를 주고 있는데, 그 신호가 뭔지를 모르니까, 얘가, 뭐, 얘를 이제 자극을 줘야 되잖아요, 컴퓨터가 다시. 그 명령을 전달해 줘야 되잖아요. 네, 끊어졌으니까. 그런데 그걸 못 알아듣고 있는 것이죠. 명령을 해석을 하고 전달을 해야 되죠. 그렇죠. 네, 그래서 해석하고 알아듣고 말하고 말하고 알아듣고 이게 돼야 되는데 뇌의 세계에서의 언어를 모르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모르는 거고 이 화학적인 세계의 언어를 또 모르는 거고 그래서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컴퓨터는 엄청 빨라도 그 컴퓨터를 예컨대 내가 치매 환자가 기억을 잃었다. 근데 컴퓨터 메모리에다가 과거에 내 기억을 저장해뒀다가 여기다 나만 가지고 다니면은 뇌세포가 죽더라도 자기 기억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서로 소통이 안 되니까 필요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컴퓨터가 있어도 네, 안 되는 거죠. SF 영화들 같은 거 봐도 약간 자신의 기억을 메모리에 저장했다가 뭐 그걸 또 사후 세계에 또 가져가고 뭐 별 신기한 것들이 참 네, 별 이상한 거 많죠. 네. 네. 근데 저는 그게 뭐 아주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뇌하고 컴퓨터가 연결만 돼도 된다. 네. 자 넘어가 볼까요? 네. 자 그래서 이 전기화학에 대해서 위치가 어디쯤 되나를 알려드릴게요. 왜냐하면 우리 고등학교 우리 학생들은 대학 들어갈 때 막 전공 정하잖아요. 그럴 때 야 난 전기화학이 되게 재밌어. 그럼 전기화학을 배우려면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근데 전기화학과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그런 과는 없어요. 자 일단 화학과가 있어요. 이 화학이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화학이라는 기초과학이죠. 그런데 화학이라는 분야가 있다면 생명이나 의료가 있죠. 이 생명이나 의료의 상당히 많은 부분이 화학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냥 화학과에서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연구도 해요. 뭐 의과대학이나 뭐 생물학과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화학에서 엄청나게 많이 하죠. 당장에 그 모더나 백신 있죠. 그거는 완전히 화학이죠. 네, RNA를 그냥 막 합성을 해가지고 그냥 넣는 거죠. 네, 백신을 만드는 게 아니고 이게 화학의 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노벨 화학상 작년도 그렇고 예, 보시면은 얼른 보면 생물 같아요. 너무 커가지고 크리스퍼. 그 분야가 예, 맞아요. 예. 근데 사실은 화학입니다. 왜냐하면 큰 분자를 다루고 있어요. 이 분자의 변화를 다루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반도체 정보통신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큰 산업이죠. 반도체 정보통신이 화학과 무슨 관계가 있나 싶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화학 졸업하는 학생들의 이를테면 저희 대학원생들은 거의 한 명도 안 빼놓고 지난 한 2, 3년간은 전부 특정 반도체 회사에 다 취직했어요. 거기서 연봉을 제일 많이 준대요.
예, 그러니까 연봉 때문에 가긴 했는데 아무리 연봉을 많이 주고 본인이 원해도 취직 안 시켜주면 못 가지 않겠어요? 그렇죠. 근데 화학은 절대적으로 이 반도체에서는 필요해요. 예컨대 몇 나노미터짜리 해상도를 가지는 메모리 소자를 만든다. 그거 뭘로 만들겠어요? 뭐 생각한다고 설계한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그렇죠. 예. 물질이 있어요. 예, 실리콘 웨이퍼를 에칭하고 도금하고 해가지고 만드는 겁니다. 결국은. 그래서 이 반도체 정보 통신도 화학을 엄청나게 필요로 하고요. 바로 이 중간쯤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소재. 여기 우리 저기 캐룸 예, 전공인 신소재. 신소재. 신소재는 요 부분만 집중적으로 다루는 학과라고 할 수가 있고, 화학은 기초과학으로서 이걸 다 포괄하는 거고요. 또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에너지와 환경 관련돼 있는 분야가 있죠. 이것도 요새는 에너지학과, 뭐 에너지 환경, 뭐 에너지 무슨 시스템학과 뭐 이게 많은데, 여러분 뭐 이게 자꾸 현혹되면 안 됩니다. 이게 자꾸 이름을 자꾸 바꾸는 과는 학생을 많이 이게 좀 그런 게 있어요. 실제로는 잘 알고 나면은 결국 배우는 거는 다 똑같아요. 거기서도 어차피 이것저것 조립해서 그냥 조합해서 커리큘럼이 돼 있어요. 이거 화학입니다. 근데 전기화학은 어디쯤에 있느냐 하면은 우리가 화학과 가면은 뭐 분석화학, 물리화학, 유기화학, 무기화학 이렇게 쭉 배우거든요. 근데 전기화학은 찾기 힘들어요. 화학과에서. 이거 어떻게 된 거지? 그러면 전기화학은 화학의 부분집합인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은 전기화학은 화학의 부분집합이 아니에요. 예, 교집합처럼. 예, 여러 분야에 걸쳐 있습니다. 특히 화학과에서 전기화학을 하시는 저 같은 사람들은 실은 많지 않아요. 실은 완전히 기초 전기화학에 해당하는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한국 전기화학회라는 학회가 따로 있는데 그 학회 회원의 거의 한 80% 이상은 공학입니다. 공대 분들이에요. 다 전기화학자라고 본인들 생각하시죠. 이제 뭐 배터리라든지 뭐 오만 거 연료전지 이런 거 하시죠. 응용 분야죠. 응용이죠. 예, 응용 전기화학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저는 이제 전기화학의 기초를 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화학을 배우면 한 요 정도, 요 정도 커버가 된다. 그래서 제가 이게 나름대로 생각해서 이렇게 교집합의 크기를 정해놨으니까 여러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화학을 전공해가지고. 교수님 슬라이드 보면서도 그래도 잘 모르는 게 확실히 있더라고요. 생소한 부분들이. 그래서 교집합에서 벗어나는 저 부분들이. 네. 맞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전기화학으로 이것들을 다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물론 다 할 수 있지만 그 중에서 상당히 넓은 부분이 이 전기화학의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여러 과를 가더라도 전기화학을 배울 수는 있어요. 그래서 학부 과정보다는 보통은 대학원 과정에서 전기학을 따로 가르치는데요. 결국 저는 기초를 열심히 다져주는 게 나중에 전기학을 하는데도 훨씬 빠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이게 뭐 몇 가지 어려운 게 있는데 저는 이거는 좀 건너뛰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제가 예전 거는 이건 다 뺐었는데 네. 여기 이람수와 페르미준이 하나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이람수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어떤 물질에서 전자를 끄집어내는데 필요한 에너지예요. 그래서 전자를 빼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금이 있다. 그러면 금 안에 전자 잔뜩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전자 하나를 끄집어낸다. 바깥으로. 그게 얼마나 되냐 이거죠. 힘이. 에너지가 일을 얼마나 해야 되냐 이거죠. 그게 이람수예요. 그러니까 이람수가 크다는 얘기는 어때요? 전자가 그 안에 아주 단단히 박혀 있다는 뜻이죠. 빼기 어렵다. 네, 빼기 어렵다. 이런 뜻입니다. 이람수가 작다는 의미는 그 안에 있는 전자가 불안정해요. 그래서 언제든지 톡 치면 나온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람수는 그런 개념이다. 이람수가 크다? 그러면 안정하다. 이람수가 작다? 그러면은, 불안정하다. 근데 페르미 레벨이라는 것은, 이게 이제 이람수고요. 여기서 이 페르미 레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은, 전자가 들어있는 평균 높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높이는 뭐냐면은 마치 여러분들이 세숫대야에 요새는 세숫대야 많이 안 쓰니까 미안합니다. 욕조에 물을 받았어요. 물을 한 반쯤 반신욕 하려고 반쯤 받았는데 물이 어디 있냐라고 물어보면 물은 당연히 제일 높은 수면보다 아래쪽에 다 있죠.
하지만 아래쪽에 있는 물들의 위치를 다 얘기하려면 의미가 없고 그냥 맨 위에 수위가 맨 위에 물이 어디쯤 욕조에 얼만큼 차 있어 라고 얘기하면 쉽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물질 안에 당연히 우리가 화학시 안에 배웠던 뭐 1s 오비탈, 뭐 2s 오비탈, 2p 오비탈 뭐 이런 데 다 들어있죠. 들어있지만 그런 놈들은 훨씬 안정하기 때문에 바깥에서 에너지 주면 다른 놈이 먼저 나가지 걔네들이 나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따질 필요가 없고 결국 그 물질 안에 존재하는 전자들 중에 가장 높은 위치 에너지, 가장 불안정한 놈들 전자들은 다 요 밑에 있는 거죠. 요거보다 밑에 요 높이, 요 위치 에너지를 요 포텐셜을 페르미 레벨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페르미 레벨이 높다라는 얘기는 거기서 전자가 나올 확률이 높은 거예요. 조금만 에너지를 줘도 튀어나올 확률이 높은 것이죠. 페르미 레벨이 낮다 그러면은 전자를 빼내기가 힘든 것이죠. 그래서 페르미 레벨이 전기화학에서는 중요한 이유가 내가 전극을 물에다 담궈놓고 전압을 얼마를 걸었다 그랬을 때 전압을 세게 걸면 페르미 레벨을 높이는 거예요. 높여서 나가게 만드는 거죠. 자꾸 밀어내는 거죠. 페르미 레벨을 낮췄다 그러면은 그 안에 있는 전자가 계속 낮아지니까 안정화하게 되니까 용액 중에 있던 무엇인가 분자에 속해 있던 전자가 전극으로 들어오게 되죠. 이쪽이 워낙 낮으니까. 이렇게 해서 전자를 용액에 집어넣기도 하고 용액에서 전자를 빼내기도 하고 예,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페르미 레벨을 조절한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예, 전압을 가는 게. 그러면 이람수와 페르미 중에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면은 이 이람수가 크면 클수록 사실은 어때요? 전자가 튀어나올 수 있는 전자가 더 아래쪽에 네, 있게 되는 거예요. 높이 차이가 많이. 네, 많이 나니까. 그다음에 페르미 주니가 점점 그것은 곧 페르미 주니가 점점 더 낮다라고 하는 거하고 비슷한. 네, 그래서 같은 경향이에요. 그래서 이람수가 높은 것은 페르미 레벨이 낮다. 페르미 주니가 낮다. 페르미 주니가 높다는 것은 이람수가 작다. 뭐. 근데 이게 정확하게 호환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경향성이 같다는 것이. 예, 물질은 전부 다 고유한 이람수를 측정할 수 있어요. 물질마다 고유한 이람수가 있는데 그 물질을 가져다가 내가 전극으로 썼다. 예, 그러면은 그 물질의 페르미 준위를 어느 정도 예측은 할 수 있는데 하지만 정확하지는 않고요. 바깥에서 내가 전압을 가해서 페르미 준위를 일부러 올리거나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물질의 고유한 이람수에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가능하다. 이게 이제 뭐 이건 교과서에 나오는 거니까 참고로 그냥 이거는 전자 친화도라는 거고 이건 이온화 에너지인데 이거는 그냥 교과서에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금속마다 다 이람수가 있어서 전극을 뭘로 쓰느냐에 따라서 내가 똑같이 1V를 걸어도 전기분해 하려고 1V를 걸어도 내가 금 넣고 1V를 거냐 백금 넣고 1V를 거냐 다르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할 일이 많아지는 거죠. 백금이 또 더 높네요. 예, 백금한테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금은 쉽지 않습니다. 백금 할 걸. 그래서 이제 뭐 아연하고 구리하고 붙였을 때도 이렇게 그들의 고유한 이람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페르미 레벨의 차이가 생기게 되고 내부에서도 전류가 흐르고 똑같이 아연에다가 구리를 붙이는 것보다 아연에다가 금을 붙이면 더 전압이 많이 생기고. 뭐 이렇다는 뜻이죠. 차이에 따라서. 네, 맞습니다. 차이가 더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화학은 이렇게 전자를 넣거나 빼거나 하는 관계다. 예, 이 정도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우리 실험을 할 때 직접 그리신 그림인가? 제가 손으로 그냥 그렸습니다. 그리고 사진 저 스마트폰으로 찍었어요. 예, 이게 그림이 좀 조잡하긴 해도 뭐죠? 이 저 저작권 문제는 없는. 어떤 느낌인지 명쾌히 알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구리 집어넣고 질산은에다 집어넣으면 은이 이렇게 막 자라나요. 이걸 이제 은나무 뭐 또는 은거울 반응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다 이런 그 산화환원의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이게 제가 예전에 만든 자료라서 바꾸질 않아서 안타깝네요. 자, 이것도 아실 필요, 이게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이거 패스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 이제 배터리와 수소 얘기하고 그렇죠. 네, 딸기씨 세는 것도 얘기하셔야 되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자 우선 배터리 얘기를 하면 배터리가 말이죠. 이렇게 생겼어요. 배터리가. 만약에 동그란 걸 가장하자면 원통형을 가장하자면 이렇게 생겼는데 이 안을 뜯어보면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여기 음극이고 이게 양극인데
결국은 리튬이라고 하는 게 이온 상태와 금속 상태 두 개가 있는데요. 전자를 먹으면은 이 전자를 먹는 곳이 음극이에요. 그 다음에 전자를 내놓는 곳이 양극인데 이 결국은 리튬이 여기 붙어 있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또 이쪽에 붙어 있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하는 게 충전 방전입니다. 그래서 한번 볼까요? 이 지금 이거는 배터리는 방전을 기준으로 해요. 이제 지금 스마트폰 쓰는 겁니다. 자, 여기서 리튬이 말이죠. 리튬이 만약에 금속 리튬이 있어요. 근데 금속 리튬은 엄청나게 반응성이 커서 한 3볼트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마이너스 4.3볼트를 걸어줘도 리튬은 산화가 돼요. Li 플러스가 됩니다. 전자를 잃어버려요. 그 정도로 전자를 싫어하는 놈이에요. 그래서 전자를 잘 내놓아요. 그래서 여기에 금속 리튬이 있으면 전자가 나와요. 그러면 그냥 엄청나게 힘차게 전자가 여기서 뿜어져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분 뭐 갤럭시나 아이폰을 돌리고 나중에 그 전자가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이쪽으로 들어가면 이 안에는 뭐가 있느냐면은 리튬이 산화되는 게 아니라 철이라든지 아까 우리 소라는 철이었죠. 다 등장하네요. 철, 그 다음에 그 니켈, 코발트, 망간, 뭐 이거는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배터리의 종류에 따라서. 그래서 여기 예를 들어 철이다 그러면은 철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철을 환원을 시킵니다. 환원은 전자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Fe 플러스 3이 Fe 2 플러스가 되는 것이죠. 이게 방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철 3가가 되고 철 2가가 되잖아요. 철 3가가. 네. 그러면 플러스 3이 플러스 2가 됐으니까 지금 이쪽 전극은 어때요? 지금 훨씬 플러스 전기가 줄어들었죠. 그죠? 그러니까 이 안에 원래 들어있었던 리튬은 나와야 되겠죠. 리튬은 플러스 전기를 띄고 있으니까 이쪽이 충분히 플러스 전기가 됐으니까. 네. 아,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말이 꼬여가지고 죄송한데. 철 3가가 철 2가가 된다. 그러면은 플러스 3이 플러스 2가 됐다. 그러면 리튬은 플러스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플러스가 많다가 줄어들었으니까 플러스를 가진 리튬이 들어가면은 보완이 되겠죠. 네. 그래서 리튬이 기어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화살표 이렇게 그려놨어요. 제가 혼동되게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항상 배터리는 혼동이 돼요. 충전과 방전이 정반대라서. 자, 그래서 여기는 리튬이 결국은 금속 리튬이다가 리튬 이온이 풀려나와서 이쪽에 있는 리튬으로 기어 들어가는데 이쪽에서는 리튬이 추가로 더 산화되는 것이 아니고 철이나 다른 놈이 산화 환원이 되는 거예요. 충전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충전기에 놓고 충전한다면 이 전자의 흐름이 반대 방향입니다. 여기로 전자가 들어가요. 들어가서 여기 있는 리튬 이온 Li 플러스를 Li 제로로 만듭니다. 이 안에서. 그리고 이쪽에서는 전자가 빠져나오니까 철 2가가 철 3가로 바뀌고 여기 들어있었던 플러스 차지를 가졌던 리튬이 다시 기어나옵니다. 그래서 반대로 가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지금 작년인가 재작년에 이제 노벨상 받으셨죠. 부디노프 교수님이 98세에 노벨상 받으시고 지금 이제 100세가 넘으셨는데 이 부디노프 교수님이 발견한 것은 결국 뭐냐 하면은 과거에도 리튬 전지가 있었어요. 부디노프 교수님 전에도 있었는데 아이디어가 뭐였느냐면 리튬 이쪽에서 이쪽을 이제 아이디어를 내신 거죠. 리튬이 들어오되 여기서 무엇인가 대신 전자를 받거나 전자를 내놓을 놈을 찾아낸 것이죠. 그래서 전이금속 중에서 주기율표 전이금속 중에서 철 또는 코발트, 니켈, 망간 이런 것들을 쓰면은 걔네가 산화 환원이 되지만 리튬이 계속 들락날락하면서 이걸 맞춘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리튬 전지를 안전하게 계속 충방전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이디어를 바로 이 부디노프 교수님이 내시고 그것을 구현을 하신 것입니다. 실제로는 배터리는 그 전부터 리튬 배터리는 그 전부터 아이디어는 있었지만 불안정하고 충방전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 부디노프 교수님 이후로 이제 이게 가능해졌죠. 여러분들의 기여로. 자, 그런데 배터리를 쓰다 보면은 이를테면 배터리 쓰다 보면은 전압이 좀 덜 좋은 배터리는 전압이 잘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게 이제 말하자면 전류를 많이 필요로 하는 경우 배터리가 공급할 수 있는 전압 전류보다 더 많은 전류를 필요할 경우에는
배터리가 원래 4볼트 나온다고 했었는데 막 3점 몇 볼트밖에 안 나온 경우가 있어요. 점점 떨어지죠. 네, 이제 그런 이유입니다. 그게 왜 그러느냐면 그 안에서 리튬이 미처 이동을 다 못했어. 따라가지를 못한 거예요. 바깥에서 전자는 너무 빨리 지나갔는데 그 안에서 배터리 안에는 사실은 리튬이 움직이고 있는데 그 리튬이 미처 전자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해서 전압을 못 내는 그런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배터리 개발자라면 어때요? 리튬이 매우 빨리 이동할 수 있도록 하고 싶겠죠. 그렇죠. 네. 자, 그렇게 전류가 큰 것은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배터리의 어려운 점이 있고 또 배터리의 또 어려운 점이 뭐냐면은 불이 나요. 폭발하거나 불이 날 수가 있는데 그 불이 나는 이유들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뭐냐 하면은 아까 충전을 할 때 어떻게 되냐면 리튬 금속을 막 만들잖아요. 네. 근데 리튬이 막 환원이 되는데 리튬들이 모이면 리튬 금속이 되고 보통은 흑연 속에다가 이제 넣거든요. 그래서 흑연 사이사이에 흑연에 층층이가 있는데 그 층층마다 사이사이에 리튬이 들어가 가지고 얘가 환원이 돼서 금속 리튬이 되는데 얘가 너무 충전을 마음이 급해 가지고 충전을 막 급속 충전을 너무 자주 시킨 거예요. 네. 그러면 급속 충전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리튬이 그 흑연 층층이 꼼꼼하게 이렇게 들어가 줘야 되는데 아, 너무 궁금하다. 잘 퍼져야 되는데 잘 균일하게 퍼져야 되는데 너무 급하게 전자를 막 쑤셔 넣으니까 리튬이 흑연에 미쳐 들어가기 전에 바깥에서 리튬이 막 금속이 돼요. 그래가지고 리튬 위에 리튬이 쌓이고 리튬 위에 리튬이 쌓이고 하면서 뭐가 되냐면 이렇게 뾰족한 놈이 생기게 됩니다. 그 옛날에 터미네이터 2편인가 보면 이렇게 막 이상한 로봇이 막 나오잖아요. 팔 막 티천. 예. 근데 그런 것처럼 뾰족한 이런 금속이 생겨서 반대편에 닿게 돼요. 잘못하면은 예, 꼬부리거나 이러면은 닿게 돼요. 반대편 전극에. 예. 그렇게 되면 이거는 마치 그냥 젓가락을 여러분 집에 있는 콘센트에다 꽂은 것처럼 이렇게 돼버려요. 단락이 돼서 전류가 과전류가 갑자기 흐르면서 열폭주가 일어나서 이제 불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작은 배터리는 괜찮은데 전기차 같은 거를 할 때는 배터리가 큰 게 여러 개가 들어가잖아요. 용량 큰 게. 그렇게 되면은 이제 상당히 큰 문제가 불이 날 수가 있죠. 급속 충전도 마냥 좋은 것만 아니에요. 급속 충전이 되면 좋겠으나 지금은 적정한 속도에 권장하는 충전 속도를 지키지 않고 너무 빨리 하게 되면 배터리의 수명이 떨어지는데 그 주된 이유가 이런 문제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 또 뭐 다른 문제들도 있지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전기차 이런 것도 보아도 이제 금방 충전되면 좋은데 휘발유차는 그냥 넣으면 끝이잖아요. 네. 근데 전기차는 몇 시간씩 충전을 하고 막. 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막 쇼를 한 적도 있죠. 내가 만든 테슬라가 만든 전기차는 이렇게 금방이야 뭐 이렇게 쇼를 한 적도 있는데 그 정도로 전기차는 충전하는 게 충전 시간이 상당히 이슈죠. 지금은 이제 상용화가 될 만큼 이제 많이 충전 속도가 빨라지긴 하였으나 여전히 그냥 기름 넣는 거에 비해서는 훨씬 느릴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지만 이 배터리 안에서는 가스가 발생해요. 사실은. 그래서 배터리를 생산하는 비용 중에 상당한 비중이 어디에 돈이 필요하냐면 배터리를 꽁꽁 꽁꽁 묶어두는데 말하자면 밀봉하는데 패키징하는데 돈이 많이 듭니다. 역가스가 빠져나가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가스가 새도 안 되고 바깥에서 가스가 들어와도 안 돼요. 그 안에 배터리 안에 물이 들어가거나 수분이 들어가거나 공기가 들어가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배터리를 쓰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껍데기를 많이 써야 되고 완전히 밀봉이 돼야 돼요. 밀봉이 되지 않으면 불량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배터리가 만약에 전 세계 전기차가 막 뭐 1억 대를 넘어간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배터리는 얼마나 많이 쓰겠어요? 그러면 그 배터리 쓰레기는 얼마나 많이 나오겠어요? 그죠? 그게 이제 뒤에 제가 언급하겠습니다만은 배터리 리사이클링이 배터리보다 더 중요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이제 몰리게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배터리 안에서는 이렇게 가스가 생기기도 한다. 그래서 완전히 밀봉돼 있으니 가스가 가둬져 있게 되고, 네. 그죠? 안에서 압력이 막 높아지겠죠. 배불뚝이처럼 뻥 볼록하게 이렇게 되겠죠. 이게 바로 배터리가 수명이 다 돼간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불량이라는 증거이기도 하고요. 가스가 여러분. 발생했다가 다시 흡수됐다가 이게 이제 잘 이루어지면 상관없죠. 근데 이제 그게 비가역적이어서 어려운 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BMS, 배터리 모니터링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전자공학 하시는 분들, AI, 이것도 배터리하고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이유가 바로 배터리가 멀쩡한지를 알아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작동할 때 열어보지 않고도. 자, 이렇습니다. 아, 제가 이 여기서 지금 안타깝게도 지금 이게 파일이 채굴 것이 없어서 수소가 지금 빠져 있어요. 아. 수소는 제가 말씀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수소는 말이죠. 그릇을 에너지를 담는 그릇이 배터리하고 다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우리가 배터리를 소개를 할 때 자, 이런 물질을 쓴다고 했죠. 여기 양극재를 볼까요? 이런 물질, 여기가 실은 여기는 철을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철, 코발트, 망간, 니켈 이런 거 쓴다고 그랬죠. 결국은 이 철이나 니켈, 코발트, 망간이 산화됐다가 환원됐다가 산화수가 높아졌다가 낮아졌다가 이렇게 전자를 먹었다가 내놨다가 하는 것이 결국은 에너지를 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바다에서 풍차를 돌려가지고 전기를 만들었어요. 바람 부는 걸 가지고 또는 태양 전지를 가지고 햇빛 가지고 전기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거를 이 배터리에다 담아둔다. 그러면은 거기서 생겨난 전기 에너지를 어디다 담아둔다? 여기다 담궈둔다는 거예요. 결국은 철이나 뭐 니켈이나 코발트에다 담궈두는 거죠. 뭐 물론 리튬도 여기 참여하긴 하지만 결국 금속에다 담아둔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금속에다 담아두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우선 첫째, 이 공급망 문제가 생겨요. 이 여기 있는 니켈을 생산할 수 있는 나라는 없어요. 인간이 니켈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어디서 파내야지. 그죠? 원소를 만들 수는 없잖아요. 원소는 매장량 자체가 맞아요. 이건 뭐 플라즈마나 또는 가속계수나 만들 수 있지. 이거는 만들 수가 없어요. 근데 뭐 니켈은 인도네시아에 왕창 있고 뭐 이렇거든요. 또 리튬도 몰려 있죠. 뭐 호주라든지 뭐 저쪽에 저 남미에 집중적으로 몰려 있죠. 뭐 철도 그렇죠. 망간도 그렇고 코발트는 더 적어요. 그러니까 이게 국가 간의 싸움이 되죠. 그죠? 이게 또 영토 분쟁이 되는 겁니다. 이게 공급의 문제. 지금처럼 우크라이나 전쟁 나면은 엄청난 가격이 오르는 거죠. 이런 문제. 그다음에 또 문제가 뭐냐면은 에너지를 이렇게 배터리처럼 금속에다가 담아두게 되면은 용량의 문제가 있어요. 배터리 가지고는 이 전기 에너지를 담아두는데 그 조그만 것, 전기 에너지를 조금 담아두는 데는 굉장히 효과적인데, 많이, 사이즈가 커졌을 때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컨대 트럭, 선박, 항공기. 항공기를 비행기로 날리는 거 봤어요? 드론은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예컨대 여객기를, 전투기를 배터리로 날릴 수 있느냐. 또는 뭐 화물선, 뭐 배를, 군함을 배터리로 돌릴 수 있느냐. 그거 어렵거든요. 또, 여기 건물에 있는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를 배터리로 전기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느냐.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은 발전소에서 그냥 송전하잖아요. 네. 예, 그런데 안 됩니다. 배터리는 용량이 작은 것에서만 적당합니다. 커지면 엄청 비효율적으로 이제. 예, 굉장히 비효율입니다. 너무 많은 게 들어가요. 여기 비용이 안 맞습니다. 전혀. 이 금속이 너무 많이 필요한 것이죠. 아. 매장량이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쓰레기의 문제, 환경의 문제가 있습니다. 배터리를 생산을 하는데 실은 탄소 배출이 엄청 많이 됩니다. 배터리는 결코 친환경적인 에너지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배터리를 만들기 위해서 아까 이 금속들을 다 준비해야 되죠. 재료를 다 만들어야 되죠.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갈 전기 에너지를 친재생 에너지로 해야 되는데 풍차나 뭐 태양열이나 이런 걸로 해야 되는데 그것은 아무 데서나 생기지 않거든요. 바람이 불어야지 풍력이 생기는 거고 밤에는 태양 에너지를 전기를 못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어쩌다 막 생기는 걸 배터리에 모아둬야 되는데 용량이 작으니까 이거를 많이 모아뒀다가 이렇게 서울 시립과학관 같은 데다가 공급을 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도저히 이거란 거더러 ESS, 여러분 인터넷에서 보는 이제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그걸로 쓰기에는 배터리가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큰 걸 만들게 되면 쓰레기가 엄청나게 나와. 그래서 자원을 재활용하는 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이 안에 있는 니켈. 그래서 배터리 리사이클링이 대단히 중요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이런 금속을 사용하지 않고 배터리처럼 사용하지 않고 수소 분자, H2 수소 분자에 담아두면 어떠냐.
이게 바로 이제 수소 경제입니다. 아까 양성자 우리 얘기했었죠. 수소 이온. 네. 수소 이온 두 개, H+ 두 개에다가 전자 두 개를 합치면은 H2 수소 분자 한 개가 생긴다. 네. 그 작은 녀석에 엄청난 에너지가 저장이 돼요. 그 한 녀석이 에너지를 많이 저장한다기보다는 에너지 저장하는 효율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수소가 높지 않은데 수소가 의미가 있는 것은 수소는 다시 그 전자를 내놨을 때 아무것도 없이 그냥 H+하고 E- 전자하고 수소 이온밖에 안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한 물이 그냥 나와요. 도로 에너지를 내놨을 때. 그래서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가 생기면 수소 기체를 만들었다가 가스를 만들었다가 그놈을 다시 연료전지에 넣어서 호흡을 시켜요. 산소랑 결합시켜. 그러면 깨끗한 물이 생기고 전기 에너지를 얻을 수 있어요. 이 과정에서 탄소 배출이 없어요. 진정한 친환경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수소가 이 금속보다 에너지 용량이 더 크거나 또는 에너지를 더 많이 담아둘 수 있기 때문에 수소를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수소를 매체로 쓰면 오직 수소만이 자기가 산화환원 됐을 때 산소와 결합해도 그냥 순수한 물이 됐다가 수소가 됐다가 하는 거지 다른 물질들은 모두 다 제가 아까 제가 좋아하는 원소 산소라고 그랬는데 항상 산소가 끼어들어가지고 딴 게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 변환율이 너무 낮아요. 그래서 쓸 수가 없는 거죠. 전기 에너지를 가져다가. 그래서 수소를 쓰게 되면 아까 배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용량이 작은 거. 이거는 수소 연료전지가 덩치가 커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수소 가스가 있으면 산소랑 결합시켜서 물 만들고 전기 에너지 쓰는 거. 이걸 연료전지라고 하는데 그 연료전지는 덩치가 큰 게 클수록 효율이 좋아요. 그래서 이런 건물이라든지 선박이라든지 항공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수소를 연료로 쓰는 것이 좋죠. 용량의 문제도 없고 그 다음에 환경 탄소 배출의 문제도 없고요. 또 자원의 문제도 없어요. 물은 뭐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태양도 고르게 비치기 때문에 자원 때문에 나라가 싸울 일도 없어요. 그런데 그래서 수소가 너무나 좋은 이 지구를 살릴 수 있는 에너지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하지만 안타깝게도 수소는 만들 수 있는 방법이 현재 배터리보다 훨씬 더 비용이 비싸서 쓸 수가 없다. 그렇죠. 네. 문제가 있습니다. 자, 뭐 그 정도 나중에 이제 너무 이야기를 길게 하면 시간이 너무 부족하니까 마지막에 우리 딸기씨 세는 거 얘기하고 네. 끝내도록 하죠. 자, 오늘 뭐 시간이 너무 제한돼서 여러분들이 저희 학교 학생이라면 제가 막 뭐 학생이 지겨워할 정도로 붙들고서 막 얘기합니다. 애들이 막 그냥 우리 집에 가면 안 될까요?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얘기를 하는데 안타깝게 시간이 좀 부족하네요. 안 그래도 교수님이 말씀하실 때 엄청 지금 말하는 게 너무 즐거워 보인다는 아까 채팅 내용도 있었거든요. 네, 저 완전 즐겁습니다. 저 이런 거 얘기할 때 완전 즐거운데 예, 하여간 시간이 부족해서 그러게요. 참 안타깝습니다. 벌써 3시가 넘어가지고 예, 예,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 말씀은 저는 과학을 왜 하는가 이게 사실 과학 여러분 안 하셔도 됩니다. 일자리 연봉이 높아서 과학하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기 있는 것처럼 옛날 사람들도 이 찰스 2세 옛날 영국 왕도 막 웃었다고 해요. 비웃었다고 해요. 귀족들끼리 온 세상에 무슨 공기의 무게를 재겠다는 인간들도 있더군 이러면서 하지만 인간은 딸기 씨를 세는 존재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감옥에 갇혀가지고 할 일이 없어가지고 한쪽 구석에 있었던 딸기 씨를 세는 거죠. 씨를 세는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근데 의미가 있어요. 이게 인간만 하는 거예요. 다른 동물은 이게 몇 개일까라고 뭐 200몇 개라고 해요. 근데 그러니까 그거를 세볼 생각을 하는 동물이 없죠. 인간만이 그렇게 쓸데없는 일을 돈 안 나오는 일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걸까? 왜 그러는 걸까? 인간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호기심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실용이 있습니다. 실용이라는 거는 돈을 버는 거죠. 돈을 벌어서 뭘 충족하고 싶은 거냐면 모든 사람이 다 원하는 것을 얻고 싶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원하는 거 뭐가 있을까요? 서울에 있는 아파트, 강남에 있는 아파트, 멋있는 테슬라 차, 멋진 옷, 그다음에 아무 때나 출근 안 하고 그냥 아무 때나 그냥 뭐 발리에 여행 갈 수 있는 아이슬란드 오로라 보러 갈 수 있는 그죠? 네. 돈이 있어야죠. 돈이 있으면 시간도 살 수 있죠. 그렇죠. 예. 모든 사람이 원하는 거죠. 그죠? 그게 실용입니다. 예. 과학은 실용을 줘요. 그런데 제가 말하는 과학은 실용만이 아니라 호기심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이제 하고 싶은 거였는데 왜 그러는 거냐 하면은 실용은 말이죠 공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하기 위해서 진짜 죽도록 공부해야 되고요. 경쟁을 피할 수가 없고요. 스트레스 때문에 살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는 그 시간 다 보내고 나가지고 돈 얼마쯤 얻었는데 인생이 다 지나갔을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나중에는 나는 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는 사실을 까먹을 수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세상에 태어난 게 아니고 부모를 선택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 성별을 선택한 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선택하지 못했는데 그냥 세상에 문득 정신 차려보니까 이 시기에 있는 겁니다. 매트릭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인간이 하는 가장 의미 있는 게 뭘까 생각합니다. 어차피 모든 사람이 죽습니다. 아무리 부자도 죽어요. 그런데 주어진 이 시간 동안에 내가 어떻게 사는 게 가장 행복하고 의미 있을까? 이걸 좀 한번 생각이라도 해봤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결론은 이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이 마이클 페라데이. 200 몇십 년에 살았죠. 이분은 과학자로서 존경한다기보다 그냥 인간으로서 존경해요. 이 과학자들의 삶을 보면 유명한 과학자들 가운데 인간적으로도 존경할 만한 분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냥 일반인이에요. 과학자들도. 네. 그런데 마이클 페라데이는 예외입니다. 인간적으로도 이만한 사람이 다른 과학자 말고 다른 사람들도 거의 찾기가 힘들 정도에 저희 마이클 페라데이에게 배우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이분은 특허를 만약에 가졌다라고 했으면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을 사람이고 그런데 이분은 해마다 그 크리스마스 때 이렇게 자기 자신하고 비슷했던 이분은 사칙연산밖에 못 배웠거든요. 수학을 수포자였어요. 예, 그 수학이 어려워서 포기한 게 아니라 가난해서 포기했던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밖에 못했던 사람인데 오직 실험으로 우리가 아는 그 엄청난 거를 해냈어요. 근데 본인도 이렇게 돈이 없어가지고 이런 아이들이었거든요. 당시에는 여성들은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었는데 이런 분들을 1년에 한 번씩 모아놓고 무료로 항상 과학에 대해서 강연을 해줬습니다. 저는 이게 가치 있는 삶이라고 생각해요. 가치 있는 삶. 모든 사람이 똑같으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요. 나는 소라님이나 캐룹님하고 다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다른 인생을 원해요. 다른 가치가 있는 거고요. 공통의 가치가 많겠으나 저는 다른 가치를 추구하고 그걸 위해서 사는 게 의미 있는 삶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당시의 여왕이 빅토리아 여왕인가 엘리자베스 여왕인가 하여간 여왕이 이 저 페라데이에게 막 그 엄청난 저택을 내리고 뭐 뭘 준다고 했대요. 그런데 그냥 페라데이가 찾아가서 그냥 페라데이로 남고 싶습니다. 페아라고 했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전 절대 저 말을 못할 것 같은데. 네, 좋습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네, 벌써 3시 10분이 넘었는데요. 이게 오늘 전기화학의 르네상스가 저희 올해 이제 토요과학 강연의 마지막이다 보니까 약간 아쉽게 끊으면 좀 그럴 것 같아서 지금 시간을 충분히 활용해가지고 교수님 말씀을 들었고요. 그래서 우리 서포터스 친구들 나왔는데 그래도 오늘 강연 듣고 혹시 질문할 게 있을까요? 네. 혹시 지금 전기화학 분야가 어느 일상생활에 뭐든지 사용이 된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전기화학이 이 세상에 없어진다면 가장 우려될 만한 일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뭐 우려는 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건 제 개인적인 그건데 저는 모든 사람이 죽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사실이 아닐까요? 아마도. 그렇죠. 그래서 저는 뭐 그다지 이 세상이 소멸을 하거나 사람이 죽는다거나 하는 것이 막 그렇게 비탄스러운 일이라든지 그런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이제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일이다. 모두에게 있는 일이다. 근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인간으로 의도치 않게 태어났는데 우리한테 주어진 이 세상과 이 시간을 이용을 해서 그냥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고 그 다음 이 세상이 지금 기후변화와 에너지 대전환에 시기잖아요. 이때 내가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또 내가 태어난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 그 세상이 나에게 또 인류에게 이런 위기를 주고 있는데 그 위기를 내가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이걸 노력을 하는 게 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전기화학이 없어진다면 그런 노력도 없어진다고 생각하고요. 매우 무기력한 존재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죽거나 절멸하는 건 두렵지 않으나 내가 너무 무기력하고 무의미하게 없어진다는 사실이 그렇죠. 매우 슬픈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멋진 답변 감사드립니다. 캐롬. 네. 네, 그러면 소라 혹시 질문 있나요? 네. 아, 저는 조금 개인적인 질문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강의를 듣다 보니까 전기화학이 정말 많은 분야에 연관되어 있다는 것도 알았고 마지막에 말씀해 주신 가치 있는 삶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던 것 같은데 그럼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화학도 많은 분야가 있고 많은 공부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굳이 전기화학을 선택하신 계기가 있으셨을까요? 네, 이제 그 전기화학이 어떤 학문이고 얼마나 중요한가 앞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생략하고 제 개인적으로 제가 순전히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은 다른 계기를 통해서 전기화학을 하게 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어떤 계기로 하게 됐냐면 제가 화학을 선택해서 대학에 입학을 하였는데 사실은 그렇게 제가 이렇게 좋은 학생이 아니었어요. 화학에 별 관심이 없었어요. 화학과에 들어갔는데. 아. 안타까운 일인데 엉뚱한 것만 관심이 있고 좀 이렇게 불량한 학생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잘 되더라고요. 예, 뭐 꼭 다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되게 방황을 하는 그런 젊은이였었는데 그래서 화학이 좀 여러 가지 이유로 별로 싫고 그렇다고서 다른 게 뭐 또 특별히 또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느냐 뭐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방황을 하다가 학교에 그 복도를 이렇게 걸어 다니다 보니까 어떤 연구실이 있는데 거기가 분명히 화학하는 데가 맞는데 화학과 연구실이 맞는데 비커도 없고 뭐 끓이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상한 무슨 이렇게 뭐 그 뭐죠 이게 고치는 수리점처럼 뭐 땜질하는 데가 있고 막 이런 데가 있는 거예요. 되게 이상하잖아요. 가봤더니 거기는 서로 사람들이 서로 간섭을 안 하더라고요. 딴 데는 뭐 이거 끓여 막 이거 위험해 뭐 해 뭐 하고 있는데 여기 방은 그냥 자기가 그냥 앉아가지고 별로 상대방한테 간섭도 안 하고 그냥 조용한 거예요. 그래 이게 뭐지 이게 화학이 맞나 물어봤더니 거기가 전기화학 하는 데래요. 전기화학은 원래 뭐 그게 뭘 끓이거나 뭐 이렇지도 않대요. 그래서 그러냐. 그래서 나 원래 화학 별로 뭐 잘 좋아하지도 않는데 거기 들어가 있으면 화학과 학생이긴 한데 화학 아닌 것 같은 거를 할 수 있나 보다 해서 그냥 뭘 모르는 어린 마음에 거기 들어가게 되었던 거고요. 그래서 제가 서른 몇 살 때 될 때까지는 물 이외의 다른 용면은 다루지를 않았었어요. 화학 했는데도. 전기화학은 이제 그런 게 가능한 것이고요. 그래서 그 뒤에 되게 재밌더라고요. 이제 나중에 이제 전기화학에 흥미를 갖게 된 이후에 제가 전기화학을 계속해서 더 관심을 갖게 된 직업 이상으로 갖게 된 이유는 서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격이 다른 학문이 동시에 이렇게 맞부딪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양쪽을 다 알면 엄청나게 재미있을 수 있는. 근데 양쪽을 잘 모르면 정말 너무 어렵거나 재미없고 양쪽을 다 알면 양쪽이란 예컨대 여러분 전기공학부 뭐 전자공학과 컴퓨터과 이런 데 가면 막 소프트웨어도 짜고 막 전자회로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화학과 가면은 그냥 막 생물과 가면 막 실험하잖아요. 둘이 서로 아무 관계도 없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양쪽의 언어를 다 이해하잖아요. 그러면 그 중간에 전기화학이 있거든요. 양쪽의 언어를 다 이해해야 전기화학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양쪽을 갖다가 얘기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대화를 시키잖아요. 그럼 되게 재밌어요. 예. 그러니까 이를테면 예전에 제가 그런 적이 있었는데 의사 선생님들하고 그 이제 공학 기계 만드시는 컴퓨터를 기계 하시는 분들하고 셋이 이렇게 다 앉아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의사 선생님 얘기하는 거 못 알아듣고 여기 기계 만드시는 엔지니어 못 알아듣고 엔지니어는 또 의사 선생님 말씀 못 알아듣고 중간에 설명해드리고 그래가지고 셋이서 함께 아주 멋진 거를 개발한 적이 있어요. 이게 전기화학의 힘이라고 생각하고 되게 매력적이었습니다. 저도 진로를 같이 고민해보게 되는 좋은 답변이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엄청 충분한 답변이 된 것 같은데요. 저희 시간이 너무 흘러가지고 이제 교수님을 보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제가 교수님 강연을 들으면서 그다음 뒤에 질의응답을 들으면서 느낀 점이 사실 이 강연 내용보다 와, 이 교수님이 전기화학을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약간 이런 느낌이 너무 들었어요. 아 그랬어요? 네. 그래서 들켰네. 정말 너무 그래서 저도 더 집중하고 네, 잘 들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죄송합니다. 시간 너무 많이 썼네요. 아 아닙니다. 너무 사실 저희 원래 딱 3시까지인데 네. 제가 또 3시에 끊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안 끊은 이유가 너무 저도 즐겁게 듣고 있어가지고 네. 그렇죠?
네, 서포터스 친구들도 네 지겹지 않게 재밌게 들은 것 같아요. 네, 여기 지금 앞쪽에 저희 실시간으로 들어온 질문들이 있었는데 이것들은 저희가 시간이 지금 안 돼가지고 지금 다 답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교수님 혹시 괜찮으시다면 이 질문들 저희가 메일로 보내드리면 답변 네, 간단하게라도 한번 달아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이메일 답신으로 보내드리면 되나요? 네네네. 그러면 여기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저희가 요거 강연 끝나고 교수님 답변 오면 정리해서 여기 강연에 댓글로 네. 네, 달아두도록 꼭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아유, 죄송합니다. 이거 직접 이게 말로 해야지 더 재밌는데. 그쵸. 네. 질문도 재밌는 거 많은데. 사실 네. 요거 다 다루면 오늘 한 5시 정도까지는 교수님이랑 같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저는 좋은데 뭐 시간이 한정돼 있다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 오늘 교수님 멋진 즐거운 강연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 이제 토요과학 강연이 벌써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20회차로 올해 마지막 시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시간을 이렇게 이제 즐겁고 이제 사랑스러운 강의로 마무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저희 과학관 토요과학 강연을 같이 들어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강연 마지막을 기념하면서 특별한 영상을 이번에 제작했는데요. 이것도 저희 강연 끝나고 이제 끝나고 영상을 보여드릴 테니까 요거까지 한번 보시고 저희 강연이 어떤 게 했다 이런 것들을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1년간 함께 저희 토요과학 강연 함께 해주신 분들 모두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내년 2023년에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